식초가 이제 얼마나 먹을까에 대한 부분인데요. 제가 뜯어보겠습니다. 20ml씩 하루 3번 정도 됐는데 식초 같은 경우는 방금 우리 두 분 권은찬 씨하고 우리 아나운서께서 그 원액을 그냥 그대로 드셨어요. 그렇게 드시게 되면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될 수 있고요. 양 자체도 소주 한 3분의 1 정도 양을 드셔야지 네, 그 정도 드시는 것이 훨씬 좋겠고 또 어떻게 먹는 방법 방금 말씀드렸던 게 이제 희석하는 방법인데요. 이 식초와 물을 1:5 정도로 네, 희석을 하셔서 드시는 것이 위에 부담을 적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. 물론 이제 맛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자기 취향에 맞게 드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. 또 식초 같은 경우는 우리 박주환 아나운서가 공복에 드셨다라고 하셨는데 식사하시고 나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. 위에 산도가 높아서 염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식사하시고 또 이제 건강식으로 드실 때 물론 요리에 드실 때는 상관이 없겠지만요. 따로 한 잔 챙기신다라고 하셨을 경우에는 식후 한 30분 정도 있다가 드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. 네. 나는 저런 교수님이 제일 얄미워. 원액으로 먹은 다음에 저런 얘기를 해주시면 어떡해요. 근데 저희 또 주변에 나이가 드시면 고혈압 환자분들 많잖아요. 저염식하잖아요. 근데 왜 저염식하다 보면 요리사분들이 소금을 좀 줄이고 식초 한 방울 또 했는데 정말 맛의 변화가 확 일어나는 게 그게 무슨 식초가 무슨 마술 작용을 부리는 거예요?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, 교수님? 네. 사실 맛은 그 뇌의 작용이기 때문에 혀 끝에 있는 미뢰에서 이제 뇌로 신경을 전달하게 되는데 소금하고 식초랑 그 미뢰에서 자극이 비슷해서요. 소금 줄인 만큼 식초를 조금 넣으시면 꼭 소금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뇌에서 그 인지를 하니까요. 짠맛 주실 때 도움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소금 때문에 고혈압에 그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소금을 좀 줄이시고 식초를 넣으셔야 되는데 간혹 가다가 식초가 몸에 좋으니까 소금은 소금대로 다 넣어서 맛있게 먹고 식초도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물론 소금 배출을 좀 도와주긴 합니다만 식초의 효과가 반감되니까요. 항상 조리하실 때는 소금을 좀 빼고 그만큼 식초를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. 예.